저희에게 안식을 쏘시는 거. 와, 너무 배고팠어요. 네. 네. 와, 너무 배고팠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그럼 여기 간식 있나요, 그러면? 이게 간식인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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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먹으려 했는데. 간식이 아닌데 야식인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치킨. 어? 와? 와. 오, 뭐야? 와, 치킨도 있고. 오, 태그? 야! 오, 태그? 야! 명랑 핫도그 하는 저거! 난리 났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겠죠? 네, 일단 여기서 그냥 사주시는 게 절대 아니고. 네. 말하지 마요. 오! 어, 특수한 경까지. 아, 특수한 경! 와, 이거 근데, 진짜 근데 저한테는 이런 걸 진짜 아, 게임으로 아, 저희, 저희 커닝 안 할게요. 시야가 좁아서. 근데 이게 자, 보드 주찬이 형 저거는 대열이 형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아니야. 대열이 형 바꿀래요? 자, 아 이거 대 이거 지금 옆이 안 보여가지고 주는 줄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시야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안 보여. 와, 진짜 안 보인다. 어,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맞히죠.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도전! 아멘! 아멘! 예. 연습 게임. 연습 게임으로 떡 어때요? 나 떡 먹고 싶은데. 오케이, 떡. 아, 좋아, 좋아. 떡. 떡이 있어? 진짜 안 보여. 제가 야, 근데 옆에는 안 보이는데 앞에가 보이네. 아, 그러네. 앞에가 보이네. 앞에가 보이네. 저 지금 좀 양희은 선생님 같은 느낌이잖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잘해. 문제 주시죠. 어딨어? 오늘 가장 늦게 일어난 멤버는? 어? 누구지? 아! 오케이! 아 이건 아, 근데 아이디어. 이걸 어떻게 아세요? 이게 너무 동시예요. 맞아 맞아. 아! 네. 아, 아 오늘 아, 제일 오늘, 늦게 온 멤버 있다! 오늘! 오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나. 아! 아 오늘 아 나 알아 나 알아. 오늘은 나 기억나. 오늘 기억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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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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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다 썼습니까? 오케이. 네. 자. 어, 진짜 안 보여 옆에 컨닝 하려 해도. 자. 짜잔! 누군가요? 재현. 어? 나 아니야. 아! 나 아니야. 너야 오늘. 오늘 나 아니야. 오늘 재현이 너야. 오늘 나 진짜 오늘 아니야. 오늘 빨랐다고. 승민이 형 오늘 빨리 일어났어. 야, 오늘 빨리 나왔어. 우리 재현이란 말이지. 아니, 오늘 너야. 너 재현이야. 야, 너 오자마자 바로 출발했어. 맞아. 너야. 아 진짜? 너가 제일 늦었어. 내 옆이 너잖아. 나 오늘 빨리 갔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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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너무 틀려도 서로 멤버들에게 충분한 네. 질타를 하죠.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다음 한번 걸어볼까요, 저희? 라면 갈게요. 라면, 라면. 라면 괜찮다. 이제 뜨거운 물이 없어. 라면, 라면이요. 라면 걸어. 문제 주시죠. 아, 이거. 타이틀곡 원에서 원은 몇 번 나올까? 어, 이거. 어, 아, 라면 먹겠다. 원이 몇 번 나올까? 아, 미치겠다. 저 이거 머리를 써가지고 이거 넌센스로 생각하는 거 어때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 넌센스로 생각하죠. 아 어차피 답만 같으면 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답만 같으면 예. 되잖아. 여러 그러니까 이게 좀 오케이? 그러니까 넌센스로 생각하라고. 야 넌센스야. 아, 야 네. 원에서 넌센스. 원이 몇 번 나와? 네네 아, 일심동체구나.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진짜 웃긴 게 only one 그래 넌 이러고 있었어. 뭐라는 거야. 오케이. 정답! 아니죠. 아. 정답! 아니죠. 아, 아 아니네. 왜? 아, 진짜 아닌 거예요. 뭐 있어요? 여러 번이 왜 나와? 아니, 여러 번이 왜 나와? 아, 잠시만. 내가 봤을 때는 대현이 웃기려고 일부러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먼저 넌센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원센스면 원이죠. 그러면 형 하나하나 세지.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죠. 치킨. 자. 치킨 가자. 야, 다음 치킨인가? 치킨. 야, 충분한 질타했다. 야, 다음 정답은 3이다. 무조건 3 써, 숫자 3. 그러면 정답이야. 야, 문제. 나 인물은 장준. 문제. 골든차일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어, 야 이거는 아, 이거 쉽게 생각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야 쉽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 치킨 먹자. 네. 여러색 안 돼. 여러색 안 돼. 자 진지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골든차일드가 재미는 필요 없어요. 아, 치킨 먹고 싶다. 자 치킨 먹자. 네. 네. 들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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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와 설마 금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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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와 진짜 화낼 뻔했어. 어 아, 감사합니다. 어 치킨 이렇게 야, 그냥 바로 먹나요? 아, 이게 바로 해요? 치킨이 몇 개죠? 세 개입니다. 세 개.
오케이 앞줄 두 개, 뒷줄 다 하나. 예. 좋아. 이걸 쓰면 치킨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아 그러네. 이게 쓰면 어디 있는지 안 보여가지고 이게. 아니면 치킨을 시켰으니까 음료도 한번 가져. 얼린 음료가 있습니다. 음료 음료 가겠습니다. 음료 가겠습니다. 음료. 아이스 음료로 가자. 아이스. 야, 진짜 음료는 장난치지 맙시다, 여러분. 인사이드의 데뷔 앨범 5번 트랙 노래 제목. 아, 잠깐만. 자 이건 또 맞추면 돼. 다 같이 맞춥시다. 질문이 뭐였어요? 5번 트랙. 골든 차일드의 5번 트랙 데뷔. 아 골차. 아 진짜 이거 진짜 틀리면 바보다 like 진짜. I like you. 아 조용해. 아 잠깐만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I like you. 일단 이걸로 갈게. I like you가 뭐야? I like you? 범인이 수염 먹냐는데? 너 영상이 진짜 웃겨. 너 수염 먹는 거야? 너 수염 먹고 있는데. 어, 오케이, 땡큐. 아, 대박이다. 아니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PD님 진짜 죄송한데요. 아 이게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노래 가사에 제목이 나오는 내 거 아 그거야? 그거 아니야. 야 잠깐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거를 쓰. 아니 나 이런 제목의 노래 우리 있었나? 우연아. 네? 내가 의도치 않게 네 거를 봤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아 그래? 아 진짜 볼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볼 자, 생각은 아니었어. 자 갑시다. 자. 네. 네. 네 됐습니다. 아, 자. 정답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뭐야 누구야? 왜? 누구야? 하나, 둘, 셋, 짜잔! 내가 너무 좋아. 뭐야? 왜? 누구야? 아, 최보민! 야, 너 뭐야? 안 like you! 야, 나랑 안 like you! 너 심지어 안 like you! 영어도 잘하는 애가 나랑 얘가 어떻게 안 like you야? 외모 준비했대네! 아니, 안 like you라고 언제 그랬어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안 like you, 안 like you 지금. 혹시 귀막 해줬나요, 보민 군한테 누가? 아 그럼 어떻게 음료 걸고 한 번 더 해요? 오케이 음료 걸고 야 음료 걸고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I like you. 야 왜 얘한테 충분한 질타를 안 하냐고. 골든차일드의 애교 담당은 아 이거 진짜 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 이거는 그러면 훅 들어와 기준으로 한번 갈까? 훅 들어와 기준 들어와. 어 오케이 그 센터? 오케이 자 가자 네. 정답 볼까요? 네 이범이 둘, 셋, 아들! 아들! 와! 아, 저는 지범이 썼었거든요. 야, 안 그럼 너무 오케이! 오케이. 자, 피크닉! 아, 너, 오케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청량하게 탄산 음료 CF. 아, 좋다, 네. 좋다. 자, 얼마나. 또 요즘 동현이가 애교에 물이 올랐어요. 진짜 남미하고 있어요. 오르는데. 좋은 스토리라고 네. 생각했어요. 좋은 스토리. 뭐? 그러니까 학교 드라마 약간 인용하자면 형이 약간 남자 주인공이어가지고 그 체육 시간에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음료수를 따주는 거예요. 그럼 너구나. 좋아하는 여자애 학생이 너구나. 저예요? 맞아. 뭔지 알죠? 약간 땀 흘리면서 이거 와 딱. 농구 끝나고 땀 흘리면서 이거. 레디. 땀 흘리면서 레디 하는 거. 자 레디 카메라 롤. 좀 말이 안 맞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와서 애교를 한다고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애교수 자기가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황극이죠. 자 들어갑니다 슛 애교수 카메라 롤 레디 아 오 디테일해 디테일 연기 이거 마실래? 애교! 아 애교로 하라고? 애교죠 애교 애교 아니 본인도 애교로 하라고 이거 먹을래? 이런 거 좀 하시라고 너무 남주였어요 네. 아 오케이 자 카메라 롤 액션 널 위한 마음이니까 빠졌죠 널 위한 마음이니까 빠졌죠 와 야 귀엽다 야 귀엽다 뭐했어요? 네? 저 아, 지금 이거... 주창군이 이것 네. 때문에 카메라에 안 잡힌다고 이렇게 코를 터뜨라고 아 말은 어떻게 해! 액션! 어 좋다 이거 널 위한 마음이니까 빠졌죠 네. 자 다음 거 뭐 먹을까요? 다음 거 명량 핫도그 핫도그 갈까? 핫도그? 아 찍고구나 아 너무 웃기네 아 제목을 맞추시오. 오케이. 쉽다. 아, 너무 쉽다. 이거 컨닝해도 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버터 죽이죠, 이거는? 네. 하나, 둘, 셋. 짜자잔. 워너비.
오케이. 자 핫도그 주세요. 자.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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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저 못난이 감자 저. 와 저 주찬이 핫도그 아니야 저거. 와. 아 그 옆에 건 장준이 핫도그? 자 전달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핫도그 오 따뜻해. 따뜻해요? 네. 어머 어머 어머. 아 1인 1 핫도그예요? 와. 야 이렇게 미쳤다.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신다. 먹을 사람. 야, 아이돌 라이브. 야 재현아 너 먹어라 핫도그. 앞뒤로 해서 먹으면 되겠다. 자. 야, 앞뒤로 한 개씩 먹으면 돼. 범인아 앞에 보고 먹어주면 아, 그럼 되겠네. 자, 여기다 어? 앞뒤로 한 개씩 먹으면 돼. 저 문어 주시면 안 되나요? 왜요? 뭐가 뭐야? 모짜렐라 없나? 일단 핫도그까지 획득을 했고요. 다음 먹을까요? 가려지니까. 오케이 일단 아까 범인이가 떡 먹고 싶다 그랬으니까 떡을 한번 떡, 걸어보죠. 떡 가자. 네, 떡 한 번 더. 아, 떡 한 번 가. 어 진짜 범인아 너 지금 그냥. 내 내 걸 왜 가져갔어? 아 이거. 구구지 멤버들 생일의 합. 와 이거 생일이야? 이거 수학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아 뭐 뭐라고 생일에 말. 아 뭐야 누가 내 펜 가져갔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케이 일만 아, 이게 안경을 쓰니까 펜트 안 보이네. 오케이 와 나 암산 진짜 빠르다. 구구즈 첫째가 재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이거 어, 몰라요? 아 이건 아, 진짜 잠깐만. 쉽다. 이거는 진짜 아 잠깐 너무 쉽다. 잠깐만 누구야? 이거는 잠깐만 맞다. 이거 무조건 정답 아닌겨. 야 재현아 뭘 했어? 동현이 며칠이냐고? 지현아 동현이가 나 지금 헷갈려. 지범이랑 지범이랑 동현이랑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근데 누구 생일인지 안 맞춰도 돼. 아는데 아 1만 쓰는 거예요? 1만 1만 어? 몇 번에 말해 알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나는 했어. 이거는 뭐 거저 주는 문제라고 하죠. 사하라 사막 워너비급으로 쉬운 문제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어, 재현이가 사하라 사막이죠. 핫도그 하나 잡았어요 재현 군. 큰일 날 뻔했네.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재현이 형 좀 실망입니다. 오케이 자 준비됐나요? 댓글을 보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두둥. 61. 정답이죠. 64. 아, 64 뭐야? 64 누구야? 67. 67은 뭐야? 64, 67 뭡니까? 64, 67 나와. 해명해 보세요. 오 마이 갓. 왜 그렇게 썼어요? 64, 67 누구야? 해명해 보세요. 4월 13일생 진짜... 이대열 씨. 4월 13일 난데. 재현이. 네. 1월 네. 4일입니다. 어 맞습니다. 그럼 계산을 못한 것이네. 그럼 다음 동현이. 동현이 생일 23, 23일 아 그걸 말하면 어떡해 동현아 아만 23일이지 6월 지범이는요? 에? 지범이요 지범이 3월 연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처만 남고 그럼 다음 거 먹을까요 우리? 야, 뭐 많으니까 또 아, 아이스크림 어때?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괜찮다. 아, 야 지우개 좀 공식 팬클럽 상단식 타이틀명은 아,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이거는 공식 팬클럽 창단식 타이틀 명은 아 근데 이게 좀 헷갈리긴 해. 근데 왜 헷갈려? 이해를 못했어. 이게 선 하나에 무슨 말? 형 이해 못.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아, 핫도그로 잠깐만. 핫도그로 통일할까? 오케이, 핫도그로 가자. 자. 아 핫도그 아니야. 오케이. 핫도그. 아 근데 이걸 얘기했는데도 아, 아 하면은 아, 원래 몰랐던 거 아니야? 트로피 티. 야 그러니까 질문이 뭔데요? 질문도 모르고 창단식 이름. 그 형 그 뭐? 혹시 안 하셨나요 그때 같이? 짝대기 하나. 보민이 뭔가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 같아요. 보민아 마지막 기회야. 동현이도요. 너 창단식 안 했어 혹시? 생각을 한 번 더 해줘. 내가 새 동현이도. 네, 동현이도요. 네 동현이도. 승민이 형. 네. 승민이 형도요. 자 공개. 렛츠고. 다시. 네? 어 잠시만. 네. 아직 생각 중이에요? 나 공개했는데? 그 저희 이제 그 한국의 영화 중에 천만 영화를 돌파한 그 영화를 생각하세요.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아, 뭐야. 네. 정답 볼게요. 이순신 장군. 쟤는. 이순신 장군. 과연? 골드니스 누구야? 그니까! 뭐야? 너.. 야 골드니스 뭐야? 고민이가 살짝 듣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친구 매니저 이비누과 좀! 아 뭐야! 아 뭐야 진짜로! 아, 아, 너 그때 아. 핫도그 먹었어? 왜 그래? 핫도그는! 핫도그 충격적이다! 다들 예능을 좀 노리시네. 그니까! 아, 반대로 갑니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진짜 문제가 아, 나 핫도그 이거 아. 시야 좁으니까 여기 케첩이 묻네. 이제 뭐.. 야 이거 깨, 못 먹겠는데 이거 케첩이 여기 묻네. 아니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이스크림 한 번 더 하고요. 괜찮다. 형들 그리고 틀린 사람 이렇게 얘기해. 틀린 사람? 야 너 틀린 말 되게 큰 거 같아. 너 때문에 두 개가 틀렸어 지금. 몇 개 지금. 문제 이해를 사실 못해. 아, 자 그럼 일단 아이스크림 먼저 가죠. 아이스크림 한번 가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야. 이 노래를 듣고 제목을 맞추시오. 아 이거 쉽다. 예스.
네? 이건가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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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암다리네 철이네 철 맞아. 잠깐만 우리 골드니스 연등 차는데요 저희? 명량금동에 못 맞춰가지고 명량이었어요? 명량 아니었어요? 아 솔직히 저 정도는 골드니스가 이제 이해해 주는데 승민이 형 정도는 이제 저 금동인 거 알아? 하늘만 하죠 우리 리스트들이 그래 미안해요 미안해 왜 땡치세요? 땡! 왜 땡치세요? 핫도그 아니다 아 왜요 왜 왜 왜 명랑 핫도 아 명랑 금동인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짝대기를 하나 맞춰서 그 좀 안 헷갈리게 하려고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명랑이란 걸 알고 있어요 명랑한 거 알고 있죠 씨! 설마 S-E-A라고 어, 설마 보다를 쓴 신문은 없겠죠? S-E-A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어디가? 와! 베스킨이었어 우와! 베스킨이었어? 우와! 맛있어 이거 여기 진짜 국룰 맛이야 국룰 맛 자, 뉴욕 치즈 케이크와 슈팅스타와 마더 이즈 에일리언이었습니다 마더 고기 대박이다 우리 라스트 먹을까요? 라스트? 떡! 가자 떡! 떡 한번 해보자 성공해보자 떡 먹어보자 아 그래 오케이 떡 어? 이거 약간 힘들겠다 야, 너무... 맞추기 힘들겠다 아메리카? 왜 아메리카 갑자기 왜 아메리카야? 왜 아메리카야? 최종 목표! 여러분들, 최종 야, 목표! 우리 겸손하게 가지자 여러분들 어? 그니까 그 리더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거에 따를게요 갑시다 그 정말 저희가 존경한 대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더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오래 막걸리 브랜드? 어 괜찮다. 오케이 막걸리 브랜드 가시죠. 오케이. 아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막걸리 브랜드요. 갑자기 저 이해가 안 돼요. 아 맞다 동현이가 모르는. 아 동현 모르는구나. 저 몰라요. 갑자기 슬로우 빌리지 막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지? 갑자기 막 지평생 막 이렇게. 거북이의 특징이 뭐야? 거북이 특징. 거북이? 거북이가 뭐예요? 최종 거북이가 해보다 뭐예요? 그래 말벌 이거 말벌도 있고 이거 거북이도 있고 맞아 하늘소도 있잖아 이거 풍뎅이도 있고 어. 아 그러니까 그 두 글자를 쓰는 거죠 두 글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두 글자예요? 두 글자죠 아니 좀 들어 들고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그래 그래 롱 라이프 그냥 우리 장사하는 그룹 되자 아아 자 공개 넌 뭐야 봄이나 봄이나 말벌 아, 야, 봄이나 아니 내가 지평생 아, 왜 그걸 왜 얘기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하나 와 이거 아 쟤 너가 왜 그걸 얘기해가지고 홍현아 그렇게 쓰냐 안 쓰냐 해가지고 너가 아 지평생 와 평생이라는 줄 몰랐네 그 지평생이라는 단어를 들었었고 평생 오래 가자라는 단어를 또 들었어요 쓰는 사람이 있냐 해가지고 내가 그리고 또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듣고 두 번째로 들었던 게 오래오래 우리 끝까지 가자 해가지고 아 평생이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 대박 아 사실 단어는 달라도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가 네. 역시 감사합니다 되게 우아하시네 아 드디어 떡은 먹네 있다. 아 진짜 고민이 때문에 오늘 못 먹은 것만 몇 개인가 문제 풀면서 먹고 막 이러니까 진짜 캠핑 온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짜 예 네, 진짜 너무 재밌네